더 이상 가입하면 안 돼. 이미 한 달 월급의 반을 보험료로 내고 있잖아. 지금도 충분해. 가입시켜드리지 마. 또 가입시켜드려. 솔직히 요즘 상품이 더 좋잖아. 그건 고객도 좋고 너도 좋은 거야. 에이, 너도 돈 벌어야 되잖아. 안 그래? 보험을 좋아하셔서 많이 가입하신 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만난 기사님은 부족한 게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하고 보니까 가입을 정중하게 말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은 개인택시로 10년 넘게 활동하고 계셨고요.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이렇게 매월 보험료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분 보험은 총 23건이 있었는데요. 본인 보험 18건에 120만원, 아드님 32살인데요. 4건에 144,000원, 30세 따님 보험 1건에 37,000원씩 내고 계셨습니다. 보험 회사별로 나눠본다면 라이나 생명 10건, 신한생명, AI, 한화, 삼성, KB, DB까지 23건에 140만원씩 내고 계셨습니다. 와, 140만원이 뭐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화나 TV나 이런 쪽으로 가입을 많이 하신 만큼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암 진단금이 무려 2억 2천만원입니다. 와. 그리고 옆에 보면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이런 쪽도 진단금이 1억 6천입니다. 와. 제가 올해 보장 점검을 하면서 진단금 가입 금액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만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와우, 많긴 많습니다. 한 칸으로 안 돼서 두 칸으로 나눴습니다. 와, 보시면 라이나 생명이 많은데요. 여기도 라이나, 여기도 라이나, 라이나 또. 와,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많이 가입하셨을까요? 정말 라이나 생명 TM 설계사분들은 역시 보장 내용별로 한번 보면요.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오래전에 2007년에 삼성화재 실손보험 5년 갱신짜리로 가입을 하셨고요. 운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운전자보험도 2013년에 KB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3대 진단비에서는 암진단 2억 2천, 그 다음에 뇌출혈 이런 저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2대 진단비도 많이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술비와 입원비도 라이나에 들어가 있었고요. 뭐 빈틈은 많죠. 아쉬운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가입하면 항상 저는 불만입니다. 전화로 좀 가입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화로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TM 채널 설계사분들이 능력이 출중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별 통틀어서 누적으로 한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암 진단금이 업계 누적으로 2억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고액암은 추가로 1억 4천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2대 질환 가입원에서도 뇌혈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진단금 150만 원하고 뇌졸중도 좀 있었습니다. 1,500만 원. 뇌출혈은 1억 4천이 있었고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15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억 6천까지 해서 심장 관련된 질환으로 1억 6,150만원 있었습니다. 그 사망 관련 특약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질병 사망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2억 7,500, 상해 사망 3억 8,500, 교통 상해로 사망하실 경우에는 6,000만원, 상해 후유장애도 2억 1,000만원 있었습니다. 와, 거기에 마지막으로 암 사망 5,000만원까지 사망 보험금이 각각 이렇게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단금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사님이 고액암에 걸려가지고 그걸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셨을 경우, 아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한편으로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나올지. 그러니까 고액암에 걸려서 사망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암 진단금 2억 2천만 원을 받겠고요. 그리고 고액암이니까 1억 4천은 추가로 받고, 거기다 암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암 사망 5천만 원과
암도 어쨌든 질병이잖아요. 질병 사망 2억 7,500까지 해서 합상 총 6억 8,500입니다. 와, 이렇게 가입한 걸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과하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많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교통상해로 인해서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교통상해니까 6천만 원하고 상해 사망이니까 3억 8,500까지 해서 상해로 인한 사망이 4억 4,500입니다. 와, 정말 많습니다. 고객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있는지 봤지만 뭐 딱히 부족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과하면 과했지. 그래서 굳이 없는 거를 확인해 본다면 뭐 주택화재보험 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정도는 없었는데,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야 가족 중에 한 분, 구성원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드님 보험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드님은 33세 일반 회사원 내근직 사무원이었고요. 아드님 보험도 몇 개 가입을 해주셨는데 그것조차 전화로 가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30대 초반인데 10년 갱신짜리로 100세까지 돈을 내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갱신형 보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약도 안 먹고 건강한 젊은 분들한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여기서 조금 몇천 원만 더 하면 비갱신으로 더 좋은 보험도 있는데 약도 안 먹는데 죄다 뇌출혈이죠. 죄다 급성심근경색이죠. 이러니까 저는 불만이었죠.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데. 70세 어르신의 옷을 입혀놓은 듯한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도 없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설계사 만나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나요? 야, 어떻게 실손보험도 없어요?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상품을 해서 이렇게 딱딱 가입은 시켜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시 고민이었습니다. 이 보험을 보면서 뭘 또 가입을 해드릴까? 아니, 지금도 충분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더 이상 가입하면 안 돼. 이미 한 달 월급의 반을 보험료로 내고 있잖아. 지금도 충분해. 가입시켜드리지 마. 또 가입시켜드려. 솔직히 요즘 상품이 더 좋잖아. 그건 고객도 좋고 너도 좋은 거야. 에이, 너도 돈 벌어야 되잖아. 안 그래? 나는 그래, 오늘만 본다 하고 가입시켜야 드려야 되나? 고객님, 이미 보험이 많으니까 수정 보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살짝 고민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몇 가지 얘기를 더 듣고 나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말리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험 내용을 보고 처음 의도는 이랬습니다. 이번에 만기된 암보험이 있었거든요. 그 만기된 암보험하고 많았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갱신의 보장범위 좀 혈관질환 넓은 쪽으로 조정을 좀 해드리면서 추가로 아드님에게 실손보험하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넣어드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병원 간 이력이라든지 질병이 있어서 뭐 현재 약을 드시고 있는 게 있는지, 병원 간 것을 숨기고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다 밝히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객분께서는 고지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와, 최근에도 교통사고로 막 입원도 하시고 뭐 올해만 벌써 몇 번을 입원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상해로 통원한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한의원, 침 맞고 뭐 정형외과에 물리치료에 이런 것도 많았고요. 재작년에는 보험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 위 뭐 이런 거, 거기다 혈관, 콜레스테롤까지 그런 걸 벌써 입원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걸 보고선 아, 이거는 거절이다, 보험가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사항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입될 게 있는지 혹시나 가입이 가능할지 선심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입 불가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입원 이력이 다수 있었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 강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사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님, 이미 보험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어차피 현재는 최근 입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시니까 올해 넘기고 내년에도 만약에 가입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심사 올려보겠습니다 하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실손보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실손보험은 우선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현재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보험이라는 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최악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 장치 때문에 현재 생활이 힘들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겠죠.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보장, 점검, 분석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무료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